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8년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236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 중 1%인 23명을 줄여 지자체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현재 최소 3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1명은 유기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2주간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학원 허위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학원가는 잔뜩 긴장한 표정입니다. 일요일은 25일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가 코앞인데 쓰레기가 수북한 빗물바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